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어린이 주일 천국 건축가, 천국 건축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다라고 하는 말을 처음 쓴 것은 1921년에 속화 방정환 선생님께서 이 어린이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처음 쓰기 시작하고 또 1923년에 이 어린이날을 우리가 제정을 하게 되죠. 그때는 어린이날이 5월 1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이날, 매일 어린이날인데 무슨 어린이날이 따로 필요하냐. 이 어린이날을 정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사회적 정황이 있었죠. 어린이들이 그때만 해도 어떤 노동력이었고 또 인권이 없었고 참 한 가정에 태어나면 어릴 적부터 그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어릴 적부터 애도 봐야 되고 부모님이 밭일나고 논일나고 애도 봐야 되고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인권과 또 어린이들이 참 힘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겼던 송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하루만이라도 어린이들을 쉬게 하고 또 어린이들의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자 그래서 어린이날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회가 점점 경쟁이 가속화가 되면서 어른들이 여유가 없어지면서 이 어린이들의 인권과 또 부모들 또 어른들에 의해서 어린이들이 참 힘들어지는 스트레스도 또 많이 받는 그러한 현실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어린이들 무능하죠.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죠. 성경에도 보면 고아와 과부 어린이들을 보살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속수무책으로 어른들의 그 스트레스를 푸는 대상으로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 어린이들의 인권은 가정 속에서 많이 유린되고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떠들썩했던 계속해서 이어지는 아동학대, 또 애들이 맞아서 죽는 참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일들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느냐, 사랑하는 보살펴줘야 될 부모들이나 그런 어른 세대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한국의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정신적으로 가장 불안하다라는 정신과적 보고도 제가 학술지에 나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은 이제 다시 새롭게 거듭나야 됩니다.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과거의 어린이날을 정할 때에는 그들의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그리고 하루라도 좀 쉬게 해주고 이런 차원에서 어린이날을 정했다면 이제는 인권보호적 차원에서 어린이가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조명해보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어린이날을 재조명해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품적 또 관계적 회복의 차원에서 이 어린이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른들도 과거에는 다 어린이였습니다. 장로님도 여기 계시지만 장로님도 과거에는 어린이였다는 사실이죠. 누군가의 어른들의 꿈과 비전, 또 어른의 보살핌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어른으로 성장했습니다. 좋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특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다 말은 많이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럼 이 기성세대가 그들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주고 있는가, 어떤 대안들을 세우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좋은 나라란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가 좋은 나라다.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연약한 사람들, 그렇죠? 가장 힘없는 자들, 그들이 웃을 수 있는 나라, 그들이 행복한 나라, 그렇죠? 힘있다고 그들은 아무 때나 짓밟을 울 수 있잖아요. 저도 가정에서 보니까 권력자들하고 이제 권력자
내가 기분 좋아야 애들도 기분 좋게 대하지. 내가 기분 나쁘면 애들에게 내가 함부로 대하는 거야. 애들은 이유 없이 어른들에 의해서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고, 이유 없이 어른들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거지. 우리 애린이는 이제 어른인 것 같아. 어린이가 아닌 것 같아. 뭐라고 그러면 대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어린이가 아니야. 대들은 수준은 어린이가 아니야. 그래서 엄마가 어육 하면은 어육 내가 더 힘세 이러잖아요. 더 이상 어린이는요 욕하면 욕하는 거 다 봤고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이게 어린이죠. 이런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웃을 수 있는 나라, 그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나중에 짓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안 지려고 해요. 그냥 제가 꿈꾸는 교회는 예전에 미국의 그 개척시대에 교회를 지어놓고 마당에 잔디 쫙 깔아놓고 거기서 애들이 막 뛰어놀고 그네 타고. 제가 어릴 적 다녔던 교회가 그랬거든요. 조그만 교회에 마당이 있었고 그 마당에 풀이 있었고 거기 그네가 있었고 어른들 주일날 가서 주일학 예배 드리고 마당에서 공차하고 마당에서 막 놀면 어른들 예배 대예배 드릴 때 엄마 나오면 같이 손잡고 가서 밥 먹고. 참 이런 교회, 어린이가 꿈꾸는 교회, 우리 그런 교회 만들어 갑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어린이의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와 다르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천국을 천국, 하나님 나라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됐는데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 사단이 다 망가뜨려버린 이 나라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 말미암아 다 깨뜨려버렸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나라, 그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천국, 바로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는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어떤 나라가 천국인가? 우리가 회복, 내가 회복하기를 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국,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살아가다가 죄로 말미암아 그 천국의 평화가 깨지고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 깨어지고 사람들 마음속에 어린아이와 같은 이 순절하고 순수한 마음이 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때묻고, 그렇죠? 이 마음이 파괴되어져 버린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 이렇게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막습니다. 금지시킵니다. 너희도 애들은 가라. 애들은 안 돼. 어린아이들은 항상 안 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걸 보고 호기심이 있어 보고 싶은데 애들은 가라. 약장사도 그렇잖아요. 애들은 안 돼. 항상 어린이들은 뭔가 좀 호기심이 보고 싶은데 어른들의 관점으로 어린이들을 보면 귀찮아. 얼마나 또 어린이들은 많이 물어봅니까? 우리 애담이도 뭘 하나 물어보면 대답을 차라리 안 해주는 게 낫지 대답을 한번 해주면 계속 해줘야 돼. 아빠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이것은 이렇고 이래서 그래. 그래? 근데 또 이건 왜 그래? 이건 이래서 그래. 그러다 나중에는 닥쳐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우리 어른들의 모습입니다.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공간적 이거 어떤 상황적이고 상태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천국 그러면 황금이 있고 그 길에는 비단과 수정이 깔려있고 근데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 성경에서 천국은 단순히 장소적이고 공간적 개념으로만 표현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렇게 표현한 부분도 있지만 천국은 그런 장소적이고 공간적이고 어떤 상황적이고 물질적인 개념으로다가 천국을 보면 천국의 본질을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천국은 어떤 것이냐? 이미 황금으로다가 도배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에 대해서 그래도 여전히 나의 마음이 공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면 별로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천국은 어떤 것이냐? 천국은
예수님은 천국을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하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천국을 관계적이고 성품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를 바랬습니다. 저번 주에 집사람하고 저하고 좀 다투었습니다. 싸웠어요. 관계가 약간 깨졌지. 그 순간 바로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밥을 얻어먹을 수 없었고 집에 들어가면 싸늘한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간단해요. 관계가 깨지니까 바로 지옥되더라고요. 그러나 화해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천국이 왔습니다. 어제 제가 배고프다고 하니까 여보, 뭐 먹고 싶어? 나 순대국 먹고 싶어. 그래? 순대국이 아니라 더한 것도 사주지. 그래서 제가 순대국을 먹었어요. 순대국을 얼마나 제가 처 많이 잡수셨냐면 새벽에도 못 나올 정도로 제가 꼭 뭘 먹고 자면 이게 오바가 되고 잘 때는 기분이 좋은데 못 일어나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천국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장소적이고 상황적이고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이고 성품적인 천국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을 가진 자들. 천국 백성은 누구냐?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 백성의 성품이다. 천국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과 너무 관계가 좋은, 또 이웃과 사람들과는 너무 관계가 좋은 그런 것이 천국이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 천국에 안 갈래요. 왜? 그 내가 미워하는, 내가 증오하는 그 김집사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같이 있을 생각하는 게 끔찍해. 천국을 우리가 너무나 장소적이고 상황적으로 이해를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천국은요, 관계가 모든 죄로 말하면 막 끊어졌던 관계가 다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가 내적 치유를 하면서 상처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 내적 치유 팀들이 전부 다 상처를 세게 받아들이고요. 용서에 대해서 이제 이번 주에도 하고 다음 주에도 이제 사이코 세라피를 할 건데 기대가 됩니다. 근데 용서해야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용서 불가능해요. 이런 표정을 짓는 친구. 그러니까 교회에서 싸우는 천국을 장소적으로 이해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천국을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을 풀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미워함과 시기함과 질투함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으면 바로 곧 그것이 천국이 이루어져. 그래서 미운 짓을 하는 사람도 미운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우리 인간에게 모든 행복과 축복이 깨져 버렸죠.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집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냐? 관계가 좋을 때입니다. 관계가 좋을 때.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목사님이 자꾸 집에서 안 자고 교회에 가서 자려고 합니다. 눈치를 챘어요. 관계가 서먹서먹하니까 좀 같은 공간에 같이 끼워서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관계가 좋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진 우리도 행복이 깨어지고 모든 축복에서 소외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인간은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살게 될 거죠. 그러면서 천국적 삶을 꿈꾸게 될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지 천국이 되느냐? 몰라요. 돈을 많이 벌어서 황금으로 치장하죠. 내가 필요한 거 나의 원투와 나의 니들을 자꾸 채워나가려고 그러죠. 창고도 크게 짓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봐도 천국은 오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은 우리의 삶과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은 어린 아이와 같아야 천국 백성이 된다, 어린 아이와 같음이 천국 백성의 조건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천국 백성이기에 어린 아이와 같이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가는 그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가 될 거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이것이 곧 천국 공동체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비교점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입니다. 같다. 어린아이 같은. 그럼 어떤 어린아이와 같은이 되어야 되느냐. 어린아이의 무엇을 예수님은 지금 비교하면서 천국 백성, 천국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입니다. 천국 백성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 인테그리티한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뭐 요즘 순수한 줄 압니까? 아닙니다. 순수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참 마음이 편합니다. 어른들과 있으면 좀 불편해요. 어린아이들의 생각과 행동에는 어떤 악한 의도가 없습니다. 순수함이란 어떤 의도나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어떤 의도나 조건이나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원수와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싸우고도 금방 화해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한번 싸우고 나면 오래갑니다. 왜 용서가 안 되느냐? 어제 내 집 취하면서 보니까 내가 네 때문에 얼마 당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렸으면 나는 두 대를 때려야 성이 풀려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어른들의 신고예요. 내가 한 대 때리면 나도 똑같이 한 대 때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대 때린 것 같고 우리는 성이 안 차요. 두 대 때려요. 내가 두 대 맞잖아요. 네 대 때려야 성이 풀려요. 그래서 성경에는 복수금지법은 바로 그런 차원에서 복수금지법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순수하면 작은 것에서도 웃고 떠듭니다. 참 우리 애담이 예언이 보니까요. 네. 얘네들 딱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딱 데려오는 순간부터 둘이서 얼마나 웃고 떠드니 아무것도 아니야. 야 너 나보다 빨라. 웃어. 빠른 게 웃을 거리입니까? 아, 나 신발 벗겨졌어. 그리고 막 웃었죠. 어른들은 절대로 그런 거 웃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앉았다고 웃고 하루 종일 웃어요. 그래서 내가 하루는 내 사무실에 데려다 놓고 가만히 언제까지 웃나 이렇게 살펴봤어요. 언제까지 웃나 살펴보다가 내가 포기했어요. 웃음이 그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발하고 엉뚱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기발하면 철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발한 생각을 못합니다. 엉뚱하면 왕따 당할까 싶어서 엉뚱한 짓을 안 합니다. 지옥에는 어린아이가 없어야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술을 보면서도 어린아이들은 마냥 신기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마술을 보면서 저거 어떻게 속이지? 어떻게 속였을까? 야, 참 손재주 좋다. 전혀 신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마술적이고 동화적인 삶을 꿈꿉니다. 어떻게 달걀을 품어서 병아리를 만들어낼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도 어릴 적에 15소년 풀어주기라고 하는 책을 보고 동네 친구들을 의기투 앞에서 배를 만들어서 백령도 앞에 있는 조그만 섬에 가려고 배를 만들어서 띄웠는데 가라앉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못 이루고 있어서 배집사한테 항상 하는 얘기는 목사님의 평생 소원 배 하나 만들어 보는 겁니다. 캠프카 하나 만드는 거. 저의 꿈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막 건물을 크게 짓고 그런 거 없어요. 제 소망은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래가 크고 엘리베이터가 들어서고 화려한 의자에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그 마음속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화려한 이런 곳에 앉아있어도 마음의 평화가 깃들고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꿈꾸는 천국살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 번은 옥상 집 꼭대기 올라가서 우산 들고 뛰어내려서 발목 뼈가 어머니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낙하산을 타오는 걸 어릴 적에 만화를 보고 낙하산하고 똑같이 생긴 우산을 보고 낙하산 없으니까 이걸 타고 내리면 좋겠다 그래. 우산을 쓰고 의자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렸는데 될 것 같아요. 제 생각. 그래서 높은 곳을 찾다가 동네 방공호가 있었는데 거기 너무 높아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붕 꼭대기, 낮은 지붕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렸다가 발목이 삐었어요. 자연 시간에 한 친구가 우리 그 휘발유, 휘발성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휘발유를 넣고 알코올을 넣고 이게 날아가는 얼마만 날아가나 그걸 보고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 질문합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 제 선배예요. 휘발유가 왜 날아갈까?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답을 해야 되잖아요. 한 친구가 그랬어요. 날개가 날렸잖아. 휘발유에 날개가 달려서 날아간다는 이 발상은 얼마나 어린 아이다운 발상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어린 아이다움을 스스로 내려놓고 포기해요. 왜? 이 사회가 그런 사람들을 처할 딱선이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살래? 그런 마음과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게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에린이를 키우면서 어릴 적에 에린이가 꼭 애들은요 쏟을 걸 갖고서 소파에 올라가고 쏟을 걸 갖고 침대에 올라가요. 저 아이가 우유를 갖고 소파에 올라가니까 어른들은 그때부터 긴장합니다. 쏟는다. 그때부터 간소리가 나갑니다. 에린아 내려와서 먹어. 너 쏟는다니까 마치 어른들은 자기가 예언자라도 된 듯이 착각하면서 예언을 합니다. 너 그거 반드시 쏟아. 에린이는 우기죠. 아니야 나 안 쏟아. 절대 안 쏟아. 아니나 다를까 너 쏟는다니까 하면서 쏟았대. 그때 엄마는 화를 내죠. 그건 봐! 내가 쏟는다고 그랬지! 자신의 예언이 맞아떨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하면서 혼을 냅니다. 그때 예린이가 저한테 한 이야기 제 평생 잊지 못합니다. 아빠 왜 그렇게 화내? 닦으면 되지. 왜 그렇게 화내? 닦으면 되지. 맞네. 걸레가 왜 필요한 거야? 닦으라고 그러지. 근데 우리 어른들은 그 닦는 거 귀찮아서. 또 쇼파 젖으면 그거 뭐 다른 거 사면 되지. 우리의 순수한 마음들이 잘못 살아야지. 우리의 삶 속에서만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순수하게 헌금하는 사람 있나요?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 있나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지 않고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고 나에게 대학을 합격시켜준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없이 하나님이 나의 삶에 전혀 관여하지 않더라도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인가요? 순전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께로부터 뭔가 콩고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싸구려 믿음을 갖고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다운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저는 아프리카 한 어린이가 쓴 글을 보고 참 이게 참 재치 있고 재밌게 잘 썼다. 영어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When I born, I black. 태어날 때부터 나는 내 피부는 검은색이었다. When I grow up, I black. 자라서도 검은색. When I go in the sun, I black. 태양 아래 있어도 검은색. When I scared, I black. 무서울 때도 검은색. When I sick, I black. 아플 때도 검은색. And when I die, I still black. 죽을 때도 여전히 나는 한 가지 검은색이랍니다. And you, white fellow. 그런데 백인들은요,
When you born, you pink. 태어날 때는 핑크색이잖아요. When you grow up, you white. 자라서는 흰색이잖아요. When you seen in the sun, you red. 태양 아래 있으면 빨간색이 되잖아요. When you cold, you blue. 추우면 파란색이잖아요. When you scared, you yellow. 무서울 때는 노란색이 되잖아요. When you sick, you green. 아플 때는 녹색이 되었다가. And when you die, you gray. 죽을 때는 회색으로 변하면서. And you calling me. 컬러. 지금 해석을 다 못하고 있어요. 지금 내 그 해석본을 지금 자꾸 쳐다보니. 이래도 너는 나를 유색인종이라고 하는지. 라고 되는 거지. 백인들은 변함성에 막 변하는데 지네들이 유색인종이지. 한결같이 검은색을 가지고 입을 내기 왜 유색인종이냐고 입고. 이 아프리카의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신앙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세계에서 순수함이란 온전한 믿음을 말하는 건데, 그렇죠? 믿음. 그러니까 순수함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에요. 순전합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누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느냐? 순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을 고쳐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없애주지 않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것에 조건이 껴버리면 그것은 약해지죠. 순전한 믿음이 가장 강력합니다. 여러분, 순수해지시길 바랍니다. 요즘 이 작은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은 큰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큰 교회 사람들이 내가 교회 가려고 하니까 아 그래도 처음 믿으니까 개척교회 절대 가지마. 개척교회는 고생해. 개척교회는 예배를 제대로 배울 수 없어. 작은 교회에서 뭘 배울 수 있겠니. 큰 교회 가. 누구들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저는 큰 교회 부교체 했을 때 성도들 오면 가까운 교회 가라고 했어요. 물론 개척교회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교회라고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한국 교회가 타락해 갑니다. 타락해 갑니다. 가슴 아파요. 제가 이제 와플을 하고 또 한 가지 늘렸습니다. 할렐루야. 토스트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진짜 토스트 이거 늘렸어요. 토스트를 팔고 있는데 실제로 이 주위에 있는 어떤 교인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정도로 와야지 장교회가 있잖아. 힘들어. 피곤해. 한국 안 돼도 다 티나고 딱 빠지면은 내가 주일날 놀러도 못 가. 우리 교회 정도 되면 한 번씩 빠져도 돼. 도대체 뭘 할지 난 모르겠어. 신앙생활이 회사생활인가요? 딱 가슴이 아픕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단순함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정말 단순합니다. 속아줄 때가 많아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말을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면 믿을만 합니다. 다 예측됩니다. 속아줍니다. 우리 예담이가 아빠 오늘은 나 집에 있고 싶어. 그런 날은 반드시 컴퓨터 하고 싶은 날, TV 보고 싶은 날. 내려가요. 그럼 전화를 합니다. 조금. 아빠, 어디야? 교회지. 근데 언제쯤 내려올 거야?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 제가 그랬거든요. 컴퓨터를 딱 30분만 해라. TV를 딱 20분만 보고 책 몇 권 읽고 해라. 30분이 지난 시각이죠. 더 하고 싶은데 그때 아빠가 나오면 걸리니까. 우리 예린이는 굉장히 정직했어요. 우리 예린이는 TV 보지 마. 저는 진짜 안 봤어요. 근데 우리 애담이 나 닮아서 조금 머리를 써. 그래서 아빠
몇 시에 내릴 거야? 어, 내가 지금 10분에 내려갈 거야. 시계 못 보니까. 10분이 지금 요 큰 바람이 어디까지 가야 돼? 그래서 내가 속아줘요. 뭐라고 그래요? 어, 너 시계 잘 못 보니까 아빠가 내려갈 때 전화할게. 이러면 기부적. 어, 알았어, 아빠. 꼭 전화해야 돼? 단순하지. 근데 성경은요, 이 단순함이 믿음이라고. 너희가 너희 안에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큼이라도 있으면 이 산절로 옮길 거다. 네가 믿느냐? 어린아이들은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하늘로부터 온 구원자 메시아가 예수님 말하니까 어른들은 어땠어요? 정말 메시아가 아닌가? 분석하고 찝어보고 요리 돌려보고 조리 돌려봤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메시아임을 믿어드린 거지. 믿어드린 거지. 어른들은 의심이 많습니다. 의심 안 해. 단순함이 성경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어리석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많이 드신 할머니하고 손자하고 살았습니다. 방에서 이렇게 같이 둘이 앉아있는데 할머니가 이가 다 썩어가지고 이가 상해서 틀니를 만들어서 꼈어요. 이를 막기 위해서 식사를 하신 후에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틀니를 닦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틀니를 접어놓은 앞에 닦아가지고 난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 절대로 틀니를 해도 애들 앞에서 안 닦아요. 자기는 별로 느낌이 없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 틀니 닦아보고 막 비위가 사라져. 밥을 며칠도 못 먹었어. 그 틀니 속에서 뭐가 막 나오더라고. 그 틀니를 빼서 탁 닦는 걸 닦고서 유리컵에 촤 이렇게 보관했다가 내일 아침에 껴야지. 그러니까 이 손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가만히 지켜보다가 할머니 눈알도 빼봐. 그러니까 이 아이는 틀니라고 생각을 못하고 이라고 생각한 거야. 이. 근데 할머니가 자기 일을 빼가지고 막 닦고서 닦으니까 눈도 빼서 씻어서 닦아 놓으라는 거죠. 얼마나 단순하게 생각하냐. 웃을 일이 생기는 거죠. 천국은 동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제가 철없이 행동해도 저 목사 철이 없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제가 나이가 내일 모레 50인데 제가 철이 안 들었겠습니까? 때로는 철없게 놀고 싶어요. 천국은 동심인데 너무 어른스럽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 자기 인생의 지옥을 빨리 땡겨버리죠. 자기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다덕다덕 붙어있는 어른스러움을 다 내던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천국을 누가 만들 수 있느냐? 천국 건축가는 누구냐? 천국 건축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천국을 건축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린아이만 천국을 건축할 수 있냐? 아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가 천국을 건축해 나가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천국 건축가 되리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 가족으로 가신다면 여러분 가정은 아름다운 천국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디자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디자인하고 여러분이 만들어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